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대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군의 민혁! 민혁! 홍군의 영철! 자, 김영철 씨 안경 벗어주세요. 형, 벗어, 배는 게 없게. 어머! 어머! 자, 저 웃겼어요. 아! 웃겼어요. 역시 코미디 아닌가! 그래, 나. 자, 일제 한다고! 김영철 화이팅! 은근히 힘이 세고 기술이 없어. 기술은 없고 힘이 세, 은근히. 현재 2대2. 명찬아 지금 중요하다. 명찬아! 집 잡고 가야 돼. 운동과 담싸운 지 5년 차. 나한테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 그 투지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씨름대전에서 예선 탈락. 19년도 씨름대전에서 예선 탈락. 아는 형님의 최악체. 종이 인형. 예선 탈락 마니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고개 바꿔, 고개 바꾸고, 머리 바꿔, 반대로, 아니, 머리 반대로. 왼쪽, 머리 왼쪽으로 와야 돼요. 저 엄지 손가락. 아니, 어차피 저렇게 불 많이 불편하시죠. 애물은 마세요. 막 물고 나. 자, 김영철 선수 안경 벗었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좋다, 좋다. 화이팅! 오른쪽으로. 훨씬 유리해, 훨씬 유리해. 그렇지! 자, 막상 막아! 자, 앞다리, 앞다리! 자, 바깥다리, 바깥다리! 자, 기술 들어가야 돼요! 바깥다리야! 들어가야 돼요! 바깥다리야! 야, 민혜가 먼저 기술을 걸어버렸어. 기술이 없어서. 저런 걸 대치기를. 그렇지, 형이 제일 잘하는 거. 그냥은 넘기는 거. 그런 거 진짜. 형한테 웬만큼 그냥 공격 들어오면 다 줘, 나한테는. 공격을 안 하면 내가 힘들어서 그래. 김영철 올해에도 역시 최양체, 종이 인형, 예선 탈락 매니아. 와, 너무 멋있다. 아. 와, 민혁이 화이팅! 힘의 대결이 끝났을 때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 진짜 멋있다. 자, 민혁이 기술이 들어갔거든요.